오늘은 칼이 보이죠? 비타민 E예요. 제가 입술 탈락 염증인가? 그러니까 입술 갈라짐이 있어요. 그래서 발라도 그 뭐지? 립스틱 그 바르는 거 있잖아요. 그거 발라도 별로 낫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한번 쪼개서 발라볼까 하네요. 지금 냉장고에 있어서 굉장히 이제 단단하죠? 지금 굉장히 신선한 상태예요. 그래서 잘라야 되는데 과연 잘라질지 모르겠어요. 한번 잘라서 발라보려고 이렇게 잘랐죠? 이렇게 잘랐고 이 상태로 짜서 바르면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발라지네요. 크림 같이 돼요. 이렇게 되네. 입술에 지금 바르고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된다. 그래서 오일을 사면 이게 엄청나게 조금 들어있잖아요. 비타민 E가. 그래서 이제 막0. 몇 퍼센트 들어와 있대요. 근데 이걸 짜서 이렇게 짜서 쓰면 오리지널을 100%를 쓰는 거죠. 크림 같고 굉장히 좋아요. 만약에 제가 이렇게 해서 입술이 좋아지면 또 후기 이제 밑에 설명, 이 밑에, 이 손가락 잘 써야 돼요. 밑에 설명란에 이제 적겠죠? 굉장히 괜찮네. 하나로도 지금 남았어요. 두개 하려고 했는데 하나 남았고, 이렇게 해서 쓰면 될것 같아요. 나머지는 피부에, 다른 데 발라도 될것 같아요. 와, 많이 남는데요? 괜찮다. 이게 항산화 효과가 있고, 항균 효과인가? 하여튼, 제가 아래에다 넣어놓을 테니까 그거 읽어보세요. 설명란에. 야, 괜찮은데요? 아이고, 아이고. 끈적끈적해요. 꿀 같아요, 꿀. 여기 새로운 걸 찾았는데요. 하나 더 사야겠다. 괜찮다. 오늘은 이제 비타민 E, 이제 피부에 바르는 거 해봤어요. 감사합니다.